일단 그 자연사는 그건 재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저녁에 조금 그래 그좀 거기가 이상해 이래가지고 약간 뭐 간단하더라고. 되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을 간혹 봤죠. 간혹 받았어요.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12월 31일 작년 2019년에 하셨네요. 그죠? 말 진짜 말일 날 하셨었구나. 횟수는 2년이야. 횟수는 2년이야. 어떠셨어요? 조금 내 나름대로 모험이다 싶었지. 왜요? 왜냐면 이거 뭐 잘못됐을 경우에 그렇고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는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일단 그 자연사는 그건 재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자연적으로 발기되는 거? 이거 하게 되면 하게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야 된다. 그 평생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연 내가 봐도 그런 거 같아. 일단 이걸 하게 되면 자연은 재료가 되니까.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저녁에 하고 난 했는데 조금 이상해 이게. 그럼 내가 잠무 처리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눌러보면 다된거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만만한 이제 체누 씨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다. 근데 그게 또 몸에 이상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쪼개 된다 하네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요. 자연 그대로 100%가 아니고 조금 그래 그좀 거기가 이상해 이래가지고 약간 뭐 그런 거 약간 간단하더라고. 되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을 간혹 받죠. 간혹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 설명을 그렇게 했냐. 우리 원장님이 그걸 수술할 때딴 데하고 달라가지고 그 부분을 좀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해면체를 완전히 우리가 다 파괴하는 방식을 저는 쓰질 않기 때문에 해면체가 남아 있어서 자연 발기가 정확히 말하면 수술 전에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대체로 요즘 보면은 10명 중에 8명 내지 9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 물을 완전히 안 빼가지고 내가 발기가 약간 남아 있는 걸로 이제 오해를 하셨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실제 그런 그거 경우도. 해보니까 내 잘못되고 싶어가지고 그래 해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다 빠진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뭐 상당히 길이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옛날보다는 나쁘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아직 연습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만져보면은 연습을 잘 하신 것 같거든요. 상태는 좋으세요. 그러더라도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세요. 근데 사용은 많이 안 해보셨다면서요? 사용은 많이 안 해봤어. 딱 마스크 쓰고 뭐 이거 하니까 아 이게 뭐안 맞는다고 뭐 그러더라고 참.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면 사용하실 일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그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건데 그 전에는 그 이런 거 전혀 기대 못 했잖아요. 무슨 뭐 약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 하니까 뭐 하고 안 하고 아니라 남자 존심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뭐 하면 뭐 그런 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잖아요. 하고 그렇죠. 안 하고는 둘째고 맞아요. 심적으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음경이라는 게 이게 신체적 기능보다도 사실은 신체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기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그분이 여기 다녀가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 봉사활동 하는 분 중에서 그 사람 성함은 잘 모르는데 그래 이거 한다고 해서 서울 왔었다 하더라고. 아 뭐라냐면 난 그걸 묻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하려고 뭐 갔는데 평생 물주물이 차야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평생 물주물 찬다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물주물이 맞거든. 물주물이 여기 있잖아. 물주머니를 차는 거긴 하죠, 그래, 일종의. 그러니까 그치. 물주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속으로 내가 했다 얘기는 안 하고 어? 아니면 뭐좀 가긴 가봤구나. 그럼 이거
박원장한테 가고 했는 거 아니야? 서울 갔다가 박원장이 딴 사람 만나서 뭐, 안 되는 게 인천 같은 데 수준은 안 됐고, 인천 소문 난 게, 그 한 달에 간 거 있잖아요. 누구 뭐 초빙하고 기술자 대원대 가더라고. 서울서 와갖고 해주지. 인천 자체는 없어. 병원만 있어도. 그리고 이제 박원장은 이게 지금 독보적인 거잖아요. 거기나 없어. 그리고 이게 많이 하는 사람한테 해줘야지. 이거 임상시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예? 뭐 돈이 뭐, 뭐 어디 뭐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닌데. 비용도 비용인데, 그게 환자가 이제 의사 수술 숙련시켜 주려고 수술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좋으려고 받는 그렇습니다. 거지. 의사 좋으려고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뭐 쉬운 수술들은 어디 가나 결과가 비슷한데, 어려운 수술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여하튼 뭐 결과가 좋으시니까 예. 뭐 계속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뭐 언제 또 예, 또 뭐 한 뭐 한 6개월 정도 있다 6개월. 다시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 진짜인 저는 오겠지 뭐. 예, 연락 다시 드릴 거예요. 예. 저희가 길이 한번 재보고 예. 그때 좀 좋아졌으면 그만 연습 그만하셔도 되니까 예. 그건 한번 확인받으러 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